GTS 두란노 성결 교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죠. 뭐 많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거 놓쳐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크리스천의 본질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크리스천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설명이고요. 단한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세요. 이것보다 더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다른 것도 많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신학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원하실까, 저는 많이 배우고 알아왔거든요. 그런데요, 그 설명들이 참 맞기는 맞지만, 제가 보면 우리에게 추상적인 설명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공부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왜 예배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 부모는 정말 많은 걸다 해주잖아요.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모는요, 정말 자식을 위해 본인이 할수 있는 최선, 아니, 전부를 합니다. 전부를 해요.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다 쏟아 놓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는 게 있나요? 무슨 대가를 원하나요? 외국 부모는 그럴 수지 모르겠지만 한국 부모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뭐 한국이 복지 복지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뼈 빠지게 일들 하시고 소 팔고 논 팔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 다 교육시키시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 교육만은 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식 교육 시켜서 우리나라 결국 이런 세계 어깨를 나란히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식 키웠는데 그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지금 노인 빈곤율이 OECD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죠. 그래도 부모는 자식 뭐라고 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자식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그런 자식이라도 누가 욕하면 욕하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자식에게 다 해주고 뭘 바라십니까? 돌보, 돌보는 거 바랄까요? 용돈 주는 걸 바랄까요? 모시고 사는 거 바랄까요? 오히려 그 자식에게 부담 줄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요. 부모는 절대 자식에게 뭘...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뭐 원하는 게 없어요. 그저 자식이 잘 살아주기만을 바랄 뿐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부모에게도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아빠 별일 없으세요?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봬야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엄마, 아빠한테... 통신경을 못 쓰고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말 한마디, 여러분, 이 전화 한 통, 이 만남. 여러분, 이거 하나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자식 목소리 한번 듣고 싶고,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고, 자식과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 이게 저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린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도 우리 딸들에게 그래도 부모로서 할수 있는 거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딸들에게 뭐 대가를 바라고 해주는 거 아니죠. 그래도 그런 거 해주고 우리 딸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 많이 힘드시죠? 아빠 제가 더 잘할게요. 이말 한마디는 듣고 싶어요. 제가 우리 딸들이 뭘 해줄 때 그만한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말 한마디, 이 따뜻한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신학적으로 뭐 거창하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자식이요. 아버지에게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더 잘할게요. 그 말하는 게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야기, 그 소리, 그말 우리에게 듣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키우시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성장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다 해주셨지만, 그에 걸맞는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여러분의 그 고백, 그 사랑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말 한마디 듣기 원하시는 것, 이 고백을 듣기 바라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예배를 통해 여우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 영광과 감사 그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다 드리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죠.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 진심.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어떤 일, 잔소리를 하냐면, 엄마가 자식들에게 밥을 이렇게 차려주고 맛있게 하는데, 자식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 바쁘고 막 그러면 가르칩니다. 밥 먹고 나면, 엄마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요. 잔소리 들었으니까 이야기 들었으니까 하긴 해요. 근데요,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아빠가 들어오면 야, 너희들 아빠 들어오면 아빠가 직장에서 너희들 키우기 위해 애쓰고 돈 벌어 오시니까 너 들어오면 아빠에게 아빠 잘 들어오셨어요. 안녕히 들어오셨어요. 좀 인사 좀 해라. 얘기를 해요.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얘기 들었으니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아빠 오면 얘기하죠. 어제 밥 먹고도 그냥 맞이 못해서 잘 먹었습니다. 한다면 그거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 소리 참 듣고 싶어 하는데 듣긴 듣는데 그게 거기에 진심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혹시 이런 영혼 없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백은요 정말 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듣는 사람도 괴로운 고백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배는요 진정한 마음,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고백하는 그런 예배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질 않아요. 그냥 허탈감만 남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요. 우리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고 자라서 거의 50년을 교회를 다녀왔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회 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저 북한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전전통에도 예배당에서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는 드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고백을 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별 제한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유함이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를 못할 수 있다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 마음가짐, 예배 자세, 예배 태도들을 다시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심이 담아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삶에 뼈대가 생기고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그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심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그 우렁찬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 말씀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능력이며 위로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배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건 정말 좋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예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어떨 때 쓰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도 물론 은혜 받은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은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말이 굴복되어질 때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은혜받지 못한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느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못 마땅해요. 왜요? 자기는 느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 원수의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르회로 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그런데 항구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죠. 거기서 은혜 받아요. 우리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은혜가 아니라 유혹이고 사탄이 주는 미끼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그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징벌을 받는다.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침내 자기의 주장과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왜그 입을 닫으십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귀에,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지쳐버리신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듣지 못한다면 그건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렁차게, 우레같이 들리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자식들입니까? 어떤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속 뒤집어 놓는 자식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런 자식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소리를 우렁찬 소리로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부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될 때, 우리 삶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이 어려움이요, 뭐 코로나, 이게 하나의 단면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부터 우리 사회는요, 어려움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우리 크리찬들이 예배를 경이 여길 때부터, 우리 크리찬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기서, 거기에 기울이지 않을 때부터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그 말씀의 힘 입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미한 소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할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는 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는 점점 퇴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에 어떤 부위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잘 움직여졌던 것도요, 자주 안 쓰면 안 움직여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몸에 기부수를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다리나 팔에 기부수를 하고 몇 달만 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기부수를 풀어도 몇 주간은 못 움직여요. 왜요? 그동안 안 썼던 것이기 때문에.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처음에 좀 불편해도 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물리 치료도 받고 계속 움직여도 보고 애쓰면 정상적인 기능으로 나중에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는 자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잘안 써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는 안 쓰다가 주일날 한번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잘안 들려지는 거죠. 안 써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귀를 발달시키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귀가 여러분 열리게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이라는 깔때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소리 절대 못 들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은혜 받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결 교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 그 듣는 귀가 열려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이 사회의 회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 6 0 8 0 8 0 1 1004번으로 전화주세요.